이번 시간에는 매매 스타일을 결정짓는 종목 분석법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정통적인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수급 분석법에는 가치 분석이 있습니다. 가치 분석은 기업의 펀드멘탈을 중심으로 저평가를 찾아서 내가 분산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.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 기반한 약간 농사 짓는 매매 같던가 생각하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많이 아는 대중되는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. 주식 세력주마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차트 분석, 차트를 기반한 매매라고 하면 되고요. 이쪽을 많이 쫓아다니시는데 차트 분석은 말 그대로 종목의 지지와 뭐 저항이라든지 거래량, 봉, 뭐 패턴 이런 걸 참고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. 이건 약간 기본적 분석, 저평가 기업을 찾는 거죠. 차트만 매매하는 것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료 분석이 있습니다. 재료 분석은 우리가 일단 뭐 호재나 악재 뭐 그런 것 중에 호재라고 불리는 그래서 뭐 어떤 것 때문에 주식이 지금 종목이 움직이느냐 올라가느냐 상승을 하느냐 그래서 뭐 단기적인 호재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걸 수도 있죠. 그런 걸 구분을 잘해서 얼마만큼 갈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. 찌라시를 내고 일시적으로 팔아먹는 걸 수도 있고 뭐 단기적인 호재는 어떻게 수주를 받아서 얼만큼 뭐 팔았다 그런 호재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일시적인 거고 장기적인 거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삼성전기에 뭐 MLCC 같은 게 꾸준히 수요가 생겨서 뭐 크게 앞으로 몇 개월간 거쳐서 계속 영업이익이 즉 실적이죠.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. 그러면 기업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. 반영을 해서 네, 그런 걸 재료 분석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통적인 매매법에서 기본적인 분석 종류에 들어갑니다. 최근 2-3년? 3년? 뭐 하여튼 정도? 4년? 됐나요?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수급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실 수급 분석은 이제 제 기준에서 넣은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만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새로 지금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수급 분석은 수급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급은 개인들 수급도 수급이고 사실 기관 외인도 다 수급이죠. 소위 세력들이나 돈 많은 돈의 흐름을 다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급 분석에서의 수급은 사실 여기는 수급 매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수급 매매라는 개념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죠. 그래서 기관과 크게 보면 외인의 흐름을 추종하고 이쪽에 실시간 거의 뭐 실시간이나 뭐 창구 같은 걸 분석하고 그리고 매집 같은 걸 분석해서 약간 추세를 따라가되 수급을 우선시해서 내가 같이 먹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종목도 약간 성장성이 있는 재료 분석도 해서 기본적 분석도 하고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고요.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큰 분석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는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다 있을게요. 나는 가치 투자 매매를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재료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재료 매매를 할 수 있죠. 재료 매매라고 합니다.
기반으로 하면 수급은 수급매매라고 하고요. 기반으로.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죠. 같이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막 성장하는 시장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이 투자만 오냐 하면 실제로 수익을 뭐 기다리다가 냈다가도 도루묵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막 생겨요. 사실 기다려도 안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 분석을 하더라도 이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두는 거지 차트 분석이나 재료 분석을 다 같이 합니다. 재료 매매를 하더라도 재료 분석을 중심으로 두는 거지 이런 분석을 안 하면 사실 내가 홀딩을 했을 때 갑자기 큰 악재를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계좌가 갑자기 깔릴 수가 있습니다. 성률이 아무리 좋더라도. 차트 분석 역시 마찬가지고 차트 분석도 내가 만약에 홀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이런 재료나 가치 분석이나 뭐 소위 수급도 어쨌든 같이 안 본다면 내가 보통 구성 1패라 그러죠. 이걸로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 분석을 봐서 홀딩을 해서 적자 기업을 피하고 재료를 잘 분석해서 이게 뻥칸지 찌라신지 진짜 재료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다가 수급 분석 같은 수급 매매 같은 경우 수급 분석을 더하면 검상첨화가 되겠죠.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가치 분석 기반의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급 매매가. 네. 내가 어떤 매매를 중소매를 하더라도 수급 매매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기반, 차트 기반, 재료 기반을 다 참고해서 수급을 중심적으로 보는 게 수급 매매고요. 차트 분석에서 정말 차트만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은 거의 스캘퍼예요. 스캘퍼 아니면 뭐 단타까지.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들고 가서 그런 오버나잇을 해서 받는 위험을 없이 하는 거죠. 그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사서 투자 견점으로 홀딩을 하겠다 그러면 이 가치나 재료나 이런 걸 같이 보지 않으면 수급도 마찬가지고요. 크게 당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떤 매매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공부는 공통적으로 하되 어떤 걸 중심적으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실제 보면서 예시를 잠깐 들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급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트나 이런 분석과 가치 분석 중에서 기본적인 걸 보고요. 기본적인 건 참고를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외인이나 기관들의 뭐 지속적인 영속적인 수급 파는 거 뭐 사는 거 그리고 장중에 이런 호가창에서 예를 들면 뭐 외인이나 기관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 이건 그래온 있죠. 그래온 같은 걸 분석하는 것 등등을 이용해서 어쨌든 메이저의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분석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. 자, 내가 주식 초보라면 앞으로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 구사할 줄 아는 게 맞지만 일단 내가 주력이 되는 그런 매매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. 나한테 맞는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